반지과도 조망고 두부랑과도 조망고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해볼 게임은요, 저처럼 스포츠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라도 이 게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캡콤 스포츠 클럽입니다. 이 게임에는 숨겨진 히든 팀, 히든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팀, 캐릭터를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게임을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출발합니다. 게임을 하려면 동전을 넣어야 됩니다. 이 게임은 1997년에 나온 게임이니까 저한텐 비교적 최신 게임입니다. 지금 구비고 그러죠? Here we go 그러는데 동전을 넣는 소리입니다. 지금 계속 동전을 넣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히든 캐릭터, 히든 팀을 선택을 하는 조건은 동전을 1997개를 넣어야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몇 개 넣었지? 알고 싶으면 키보드에 F2키를 누르면은요, 지금 상단에 보면 482. 네, 아직도 멀었습니다. 스타트 버튼하고 A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메뉴로 나와서 9번에서 재시작합니다. 동전이 넣었던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크레딧가 다시 숫자는 올라갔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계속 누적돼서 동전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한 판에 게임이 100원입니다. 100원이라. 그러면 동전이 1997개, 199,700원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이거와 비교해보자고 199,70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서 오락실에 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락실 사장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에뮬레이터가 있고 동전을 이렇게 막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터보 버튼을 이용해서 넣을 수 있을까 했는데 터보가 안 먹힙니다. 이 동전은 지금 제가 다 수동으로 일일이 다다다다다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중이고요.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볼까요? 아직 1000개도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귀중한 시간 1분을 동전 넣는데 사용했네요. 여기서부터 빠르게 편집을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배속으로 동전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틀 화면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에 남자 둘에 여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몇 개 넣었나 볼까요? 2000개가 넘었네요. 이 상태로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나가면은 타이틀 화면 보시면은요, 왼쪽에 아까는 없던 여자애랑 강아지 한 마리가 있죠. 네, 이게 치트가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힘들게 동전을 넣었으니까 숨겨진 팀, 숨겨진 캐릭터 한번 플레이 해봐야겠죠? 그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축구팀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작은 화면 나올 겁니다. 거기는 히든팀이 없는 상태, 큰 화면은 히든팀이 있는 상태, 작은 화면은 8팀, 큰 화면은 9팀입니다. 히든팀이 얼마나 사귄지 제가 한번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성공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슛! 네, 아주 쉽게 들어가죠. 첫 판이기도 하지만요, 워낙에 능력치가 좋다 보니까 쉽게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조차도 골키퍼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공격력도 좋지만 수비력도 골키퍼가 엄청나게 좋은 팀입니다. 제가 스포츠 게임을 못하니까 그걸 감안하고 보셔도 아, 이 팀은 사기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득점을 했을 때 관중들이 밑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튀어나오잖아요. 게임하는 사람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아주 멋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게임 리뷰를 하려고 공략을 살짝 봤더니 골 잘 넣는 방법은요, 상대편 골대 앞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대각선으로 왼쪽 골대를 노리면은 슛이 거의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사기팀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확실하게 골이 나겠죠. 제가 플레이하는 팀을 히든팀이라고 했는데 이름은 올스타 팀입니다. 올스타. 우리는 원래 히든팀을 선택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승에서 이 올스타 팀을 만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팀을 선택을 했을 때 상대 팀한테 7골을 넣으면은 결승에서 이 올스타 팀을 만난다고 하네요. 저는 결승에서 이 올스타 팀을 만난다는 조건도 몰랐고 올스타 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골키퍼 정말 잘 막죠. 지금 골 먹힌 건 수비수인 제가 못한 거지 골키퍼는 정말 잘 막아줍니다. 든든해요. 로스타임에 마지막 골을 넣었습니다. 축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이제 다른 경기
농구 경기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도 오른쪽에 작은 화면이 히든 팀이 안 보이죠? 축구는 올스타팀, 농구는 골든 USA가 히든 팀의 이름이네요. 농구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너무 넘사벽이죠. 히든 캐릭터인데 골든 USA라 네, USA 이름 들어간 거 인정합니다. 저는 농구도 잘 못하는데 그냥 냅다 3점슛 질렀는데 안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3포인트 샷! 네, 들어갑니다. 아까 축구는 풋살 같은 굉장히 작은 축구장이었는데 농구도 3대3 길거리 농구 스타일이네요. 결승에서도 골든 USA 팀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3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 결승에서 이기면 골든 USA라는 히든 농구팀을 만나게 된다고 하네요. 저는 오락실에서 히든팀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당연히 이 골든 USA도 몰랐죠. 이런 히든팀을 골라서 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CPU를 압도적으로 농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스포츠 게임을 제가 잘 못하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첫 판인데도 강력하게 밀어붙이질 못하네요. 스포츠 게임이 총 3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농구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 농구를 할 바에야 스트리트 후프 3포인트 샷 제가 얘기하는 거 그 게임을 하죠. 그게 훨씬 재밌죠. 뭐 제가 점수는 크게 이기고 있지만요. 첫 판인데도 그래도 상대편한테 점수를 주는 거 보면 잘 못하는 건 맞습니다. 자, 농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테니스 경기장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3점슛은 정말 잘 들어가죠. 이 테니스 경기에서도 히든 캐릭터는 선택장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름은 멜로디.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다 다른데 이 멜로디는 능력치를 안 보여줍니다. 아마 모든 능력치가 최상위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상대는 중국인데 우리 상대편 머리 모양을 보면은 슐리가 생각이 납니다. 역시 캡콤 게임답게 자기네 캐릭터를 약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캡콤 스포츠 클럽은 하나의 게임기에서 세 가지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3 원더스라는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같은 캡콤에서 만든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도 하나의 게임기에서 슈팅하고 퍼즐하고 슈팅형 액션 게임 그렇게 세 가지를 즐길 수 있었잖아요. 그 3 원더스에서는 퍼즐 게임 거의 아무도 안 했는데 이 캡콤 스포츠 클럽은 대부분 이 테니스 게임만 즐겼습니다. 농구나 축구는 가끔씩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캡콤에서도 이 테니스 게임만 인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는지 나중에 드림캐스트로 이 테니스 게임만 따로 발매를 했습니다. 이름은 넷에서 테니스 라는 타이틀 이름으로요. 능력치도 최고인데 첫 판이야 뭐 아주 가볍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이렇게 한 판을 이기고 나면은 이름을 새길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저렇게 서 있는데 한 판 한 판 이길수록 점점 돈이 쌓입니다. 돈이 쌓일수록 사람의 모습이 거만해지거든요. 테니스는 여자 선수니까 여자 얼굴로 프로필을 정했고요. 딱 세 번만 이기면은 결승입니다. 저도 오락실에서 이 게임 할 때 결승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결승을 이긴 적이 없어요. 게임을 잘하는 방법은 게임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이 게임은 97년도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도 이 게임 오락실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군대에 제대하고 나니까 오락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PC방 때문에 그렇죠. 그때 스타크래프트를 한참 막 할 때인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혼자 PC방 가기 좀 그렇고 시간이 좀 애매할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동네 오락실에 가면은 이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처음부터 이 게임 한 건 아니고 스트라이커즈 1945 3편이라던가 킹오파 시리즈 하다가 아, 한 판만 더 할까? 뭐 할까? 할 때 이 게임에다가 동전을 넣었죠.
그래도 오락실 스포츠 게임 하면은 농구, 축구, 그리고 권투, 테니스 이 정도가 좀 인기 있었네요. 골프 게임도요 오락실에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골프 룰도 몰랐고 정말 하는 사람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돈을 좀 벌었습니다. 남자는 좀 거만해지는데 여자는 그래도 귀엽게 나오네요. 그래도 이 게임을 했던 게 한국팀이 있어요. 그래서 농구도 한국팀, 스트리트 호프도 한국팀 많이 하셨을 겁니다. 농구도 한국팀, 축구도 한국팀, 그리고 이 테니스도 한국으로 했죠. 이 멜로디가 히든 캐릭터잖아요. 히든 캐릭터를 테니스에서 만나는 방법은 한 세트도 지지 않고 결승전까지 이기면은 히든 캐릭터 멜로디를 만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 시절에 이 히든 캐릭터 고를 수 있게 누가 199,700원을 코인을 넣었으면은 지금처럼 편하게 결승전까지 왔잖아요. 아까 타이틀 화면에서 왼쪽에 여자 캐릭터랑 강아지가 한 마리가 생겼었잖아요. 히든 캐릭터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그 여자아이하고 강아지가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이 캐릭터입니다. 테니스 경기를 하는데 강아지가 쫄랑쫄랑 쫓아다녀요. 테니스채도 별 모양이라서 특이하고 이쁩니다. 저는 오락실에서 이 게임 세 가지 종목 다 결승전에서 상대편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결승 이긴 후를 몰랐거든요. 결승에서 상대편을 이기면은 다른 게임으로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게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끝낸다고 하면은 그냥 엔딩이고요. 다른 게임을 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게임을 선택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인 더 안 넣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게임을 한 종목만 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처음에 자기가 결승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게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노려서 또 플레이를 하고 내가 잘만 하면 원코인으로 세 가지 게임을 다 즐길 수가 있다는 거니까요. 어휴, 이 공은 어떻게 막니? 자, 한 점만 더 얻으면 제가 이깁니다. 자, 이겼다. 어이구, 저런 걸 다 받아칩니다. 그래도 제가 결승에서 이겼습니다. 자, 이겼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게임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인데 저는 세 가지 게임 다 보여드렸으니까 잘 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 게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엔딩이 있는 건 아니죠. 1등 했다고 좋아하는 우리가 플레이한 캐릭터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가 선택지입니다. 다른 스포츠 게임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안 한다고 하니까 바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옵니다. 네, 이게 엔딩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히든 캐릭터, 히든 팀을 선택을 하는 방법을 오늘 배웠으니까 다음에 이 게임 하실 일이 있으면은 코인을 1997개만 넣으면 됩니다. 한번 설정해 놓으니까 제가 껐다가 켰는데도 또 그 설정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 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간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간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